안녕하세요. 국세청 세정본부과 장준미 조사관입니다. 이번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주제가 있어서 제가 딱 손들고 자청해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. 오늘 혼자 나온 건 아니고요. 뉴페이스 모시고 나왔습니다.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십니까. 세정본부과 디지털 소통팀장 이미혜입니다. 영상 끊지 말고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팀장 영상 결제만 해주시다가 너네 이거밖에 못해 이러고 나오신 거 아니죠? 그 무조건 재밌다고 댓글 달아주시고요.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세요. 제 회사 생활이 걸려 있습니다. 여러분 부탁드려요.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 바로 술입니다. 술 좋아하시나요? 술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. 국세청에서 주류 면허를 담당하고 있는데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내용들 중에서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오늘 나왔습니다. 제가 알기로는 우리 주류 제조장에서 술만 만들 수 있는 걸로 알았는데 근데 뭐 빵이나 무알콜 음료, 뭐 화장품까지도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기존에는 이제 주류 제조장은 원래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고 또 다른 시설과는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 달려져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번에 7월 1일에 규제가 완화됨으로 인해서 주류 제조장을 이용해서 무알콜 음료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술 지게미를 이용한 뭐 화장품이나 또 빵이라든지 절임식품을 만드는데도 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. 근데 신제품을 출시하는데 그 주류 신제품을 출시하는데 한 달 이상이 꼬박 걸린다고 알고 있어요. 맞나요? 옛날 규정에 의하면 술 신제품 하나 출시하는데 최소한은 한 달 이상이 걸렸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 규제 완화로 인해서 레시피 성인과 주류 감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옛날에 한 달 이상 걸리던 게 지금은 15일이면 충분히 레시피 등록이 가능합니다. 그 다음에 우리 주류 상표에 왜 뭐 대형마트나 이런 데서 사면은 대형마트용이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써 있고 가정용이라고 써 있는 걸 제가 종종 봤는데 이 표시도 이제 앞으로 없어진다고 하던데. 술에는 표시 종류가 총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거는 가정용과 대형마트용인데 이 대형마트용이 이번에 폐지가 되었습니다. 이제 용도 구분이 굉장히 단순해졌고요. 또 이렇게 함으로써 주류 재고 관리하는데도 굉장히 편리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대형마트용, 가정용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해서 제작을 해야 되는 비용이 또 절감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. 예, 맞습니다. 근데 또 팀장님 그런 비슷한 식으로 비용 절감하는 게 한 가지 더 있지 않나요? 제가 알기로는 술 용기에 납세 증명 표지라는 거를 꼭 붙여야 된다고 들었어요. 아, 네. 이것과 관련하여서 두 가지를 개선하였는데요. 첫 번째는 일정 규모 미만 전통 제조사에 대해서 납세 증명 표지를 면제하였습니다. 탁주나 약주나 청주나 뭐 과실주 같은 전통주에 대해서는 직전년도 출고량이 5,000kg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 증명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. 또 소주나 일반 정유수 같은 경우에는 직전년도 출고량이 250kg 미만이면 납세 증명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. 또 두 번째 납세 증명 표지에는 총 네 가지가 표현되게 되어 있거든요. 그게 뭐냐 하면 술의 종류, 그 다음에 용량, 상표명, 알코올 도수. 맥주하고 탁주의 경우에만 제조사 이름만 표시하면 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표시사항이 굉장히 간소화되었습니다. 작게 조금씩 만들어서 파는 그런 소규모 양조장한테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개선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다품종의 소량을 생산하는 제조업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규제 완화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작년 7월부터 저희가 음식들을 시킬 때 생맥주도 같이 주문할 수 있게 그 주세법 기본 통칭이 개정이 됐었잖아요. 소비자나 판매자한테 도움이 될 만한 변경이 있었을까요? 1회 총 주문 금액에 주류 금액이 50% 이하이면 술까지 같이 배달이 가능합니다. 만약에 우리가 치킨집에서 2만원짜리 치킨을 한 마리 시킨다. 고기에 상응하는 50% 이하인 2만원까지 뭐 생맥주나 소주를 같이 배달해서 주문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. 술을 많이 마시고 싶으면 치킨을 많이 시키면 되겠네요. 네. 팀장 이제 좀 힘드시죠? 네, 힘듭니다. 그 전통주 홍보관
상황 같은 데서 원래 시음 행사 같은 거를 못 했었다고 하네요. 이번에 규제를 완화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위탁 운영하는 이런 전통주 홍보관에 대해서는 이제 시음 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. 경주, 법주 이런 거 이제 맛보고 다 사올 수 있게 되겠네요. 오늘 이거 끝나고 한... 주류규생... 규, 아, 네. 마무리 못하겠다, 어떡하지? 주류규제 개선안 안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꼭 막 재밌었다, 유익했다, 많이 알아서 좋았다, 설명하신 분 너무 멋지고 예쁘다 막 이런 댓글 진짜 많이 달아주세요. 저는 또 좀 떨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. 앞으로도 기회를 더 만들어서 우리 장조사관이랑 함께 한 번 더 출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다음번에 더 재밌고 더 새로운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